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현재. 그리고 또좀잘 나가는 좌파 유튜브 알릴레오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좌파 쪽에서는 많이 좋아들 하죠. 또 존경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우파 쪽에서는 아, 별거 아니다. 말이 너무 빠르다. 촉새 같아. 이런 식으로 또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시민, 지난 4월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은 정치에 다시 들어오지 않겠다. 정치와는 무관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최근 들어서 점점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말입니다. 정치적 쟁점이 되는 말을 곧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주에 갔을 때 시민 행동 지침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악수하지 마라. 그다음 뭐 마지막에는 되돌아서라. 이런 거에 따라서 김정숙 여사가 바로 광주 기념식장에서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하지 않은 것인지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행동 지침도 내리면서 자꾸 정치 쪽에 말의 언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혹시 또 정치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말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말입니다. 이전에 유시민이, 아, 정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부터 저는 의심스러운 그런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진영 사람들은 말입니다. 정치를 안 한다. 정치에 관련이 없다. 정치에 별로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나는 정치를 하고 싶다. 나는 정치적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말과 한 것과 거의 진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앞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인가 어디 있다가 다음에 되돌아올 때그 이후에 말이 바뀌면서 정치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도 됐죠. 또 이후에 문재인 노무현 정부 시절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분 아닙니까? 그럴 때도 자기는 정치와는 별로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정치에 뛰어들어서 대통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볼 때, 아, 이 유시민도 분명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실증이 바로 그 정확한 포인트가 5월 18일 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노무현 10주기 시민문화재에서 시민 토크 콘서트 비슷하게 그렇게 있었던 장소에서 자신의 입장을 서서히 정치 복귀 쪽으로 그렇게 각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시민 콘서트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양정철.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 근무했었죠. 그러다가 민주당의 제안으로 지금 민주당 당 공식 기구인 민주연구원 원장입니다. 양정철 원장이 나왔고 또 방송인, 좌파 방송인 김어준이 머리가 들쑥하면서 또 나왔습니다. 거기에 유시민이 함께 합류를 하면서 시민 토크 콘서트가 열렸는데 이때 양정철 원장이 운을 띕니다. 이 유시민 선배는 47살 때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장관이란 벼슬을 했는데 어떻게 벼슬을 한 사람이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 이제 정치에 복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시민이 또 이런 식으로 받아넘겼습니다. 스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스님이 머리를 깎고 싶어도 깎을 수가 없다. 또 이러니까 바로 옆자리에 있는 김우준이 머리가 듬직했습니다. 누가 깎아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서로 말을 맞춘 것 비슷하게, 짜고 치는 고수도 비슷하게 정치 복귀에 운을 띄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4월 23일까지 유시민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아, 나는 전혀 정치와 무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묻지 마라. 이런 식으로 기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조금씩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올 14일인가 그때는 또 기자들과 만나서 정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욕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취지로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 18일날 완전히 정치 복귀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별로 유명한 스타들이 그렇게 뜨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총선이 한 1년 남짓도 안 남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일종의 문을 끌어주는 그런 스타,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스타가 없다. 그래서 양정철 원장이 이 스타로서 바로 유시민과 조국 민정수석이 함께 힘을 끌어서 대선까지 이어나가야 우리가 든든하다. 이런 식 취지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시민이 반드시 정치에 복귀한다. 정계에 복귀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죠. 뭐 노련하다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노련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얄밉고 이런 정치인 바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정계 복귀를 거의 뭐 기정사실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분 판단도 굉장히 예리하죠. 그런 점에서는. 그런데 또 이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 등 이런 우파 쪽 의원들은 야 이게 사람이 말입니다. 이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왜 약속을 어기고 또 정계에 복귀하는가 이런 식으로 나무라는 취지에 그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이제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선도 벌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엄청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뭐 유시민이든지 조국이든지 빨리 내보내서 자기 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많이 전달해야 어느 정도 또 마음이 느긋해지고 또 든든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유시민은 계속해서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정치적인 그런 쟁점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5.18 39주년 그런 기념식장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이 또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광주 시민들에 대한 일종의 행동 지침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행동 지침이 뭡니까? 뭐 본체한다, 그리고 뭐 악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되돌아선다, 이런 식으로 행동 지침을 내렸는데 그 행동 지침을 제일 잘 따른 것이 바로 또 김정숙 여사가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가 기념식장에서 옆으로 지나갈 때도 악수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김정숙 여사, 바로 앞전에 예찬 민주당 대표와도 악수를 했고, 그리고 그 뒤편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도 악수를 했습니다만은 그 사이 제1야당의 대표, 또 이전에 대통령 근한 대행까지 한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악수를 청하지 않아서 또 이게 또 현재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의 말이 정말 좀 무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파 쪽에서는 유시민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유시민의 어느 가벼운 그런 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좌파 쪽 지지자들은 유시민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또 많은 것을 바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문재인도 유시민에 대해서 또 많이 무덤케 않고 포옹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총선이 많이 재미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지지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모르죠. 또 이제 유시민이 등장하고 또 조국이 등장하고 또 이에 복병의 인물들이 서서히 가시하면서 성급하는 계속해서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우파들 이들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고 그리고 우리 쪽 사람들이 좀 잘못하는 것도
스스로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또 지적을 하면서 또 힘을 보태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유시민 정계 복귀가 거의 막 확실시 된다고 보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에서도 좀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